자신이 서는 것은 어디든 무대고 만나는 누구든 소중한 관객이라는 천상광대 홍창중 씨. 당신의 유쾌한 광대 인생에 함께 웃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. 시원한 해수욕장 말고도 더위를 말끔하게 씻어내는 보령의 맛은? 파도야, 너는 알고 있니? 다 못 찾겠다, 꾀꼬리. 속살이 땡길 때. 보령에 그만한 밥도둑이 없어요. 도둑은 돈만 훔치는 줄 알았지. 입맛을 훔치는 보령의 맛도둑 나와라. 이별의 개맛을 알아. 바로 맛의 명물 허전 꽃게. 길고 길었던 두 달간의 거먹이가 풀리고 오매불망 기다렸던 꽃게철이 다가왔다. 보령은 지금 꽃보다 꽃게. 꽃게야, 너 사랑해줄게. 속살이 꽉 찬 제철 숙의 맛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꽃게 매운찜부터 구수한 국물이 일품인 꽃게탕까지. 보령 제철 꽃게 맛을 담아라. 고고고! 보령의 바다 맛은 이곳에 다 모였다던데. 수산시장 오늘 물 좋다 좋아. 한눈에 봐도 싱싱하고 실한 해산물이 넘쳐나는 곳. 그 중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일제히 빼앗은 명물은? 꽃게, 꽃게. 충남은 꽃게죠. 제철 아닙니까? 이제 나오는 철. 두 달간에 그먹이가 풀리고 찾아온 제철 수계. 시장지 얼마 안 되지만 살은 80% 찼어요. 맛있어요. 요새는 산맛 먹는 거예요. 꽃게 먹으려면 지금 먹어야 없죠. 키로에 만 원. 키로에 만 원씩. 싸고 품질이 좋아 보령 꽃게는 인기몰이죠. 튼튼한 제철 수계. 몸무게 확인 들어가니 단 3마리만으로 무려 1kg을 훌쩍 넘습니다. 그렇다면 꽃게 잘 사는 방법은? 꽃게 좋은 거 고르는 방법은 다리가 빨갛고 배를 눌렀을 때 딱딱한 거. 잘 기억해 두세요. 한쪽에선 무언가를 담는데 역시나 꽃게. 아니 꽃게들도 어디 갑니까? 같이 좀 가요. 아, 불이 났게 뒤따라간 곳은 수산시장 2층에 위치한 식당. 한발 빠르게 제철 꽃게 소문 들은 손님들이 어동통 사르는 대맛에 푹 빠져 있네요. 소리 나오죠. 나무는 그러면 해드려. 향도 해드리고 찜도 해드리고. 고기든 꽃게든 키로를 사오면 1kg에 1kg에 7,000원. 구입한 지 5분도 안 되었으니 신선도는 말할 것도 없고 20분간 푹푹 쪄주기만 하면 끝.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속살이 꽉 찬 꽃게 즐길 준비됐나? 맛바람에 개눈 감추듯 먹는 손님들. 과연 제철 숙의 맛은 어떨까? 지금 나온 꽃게는 이제 그 서해안 뻘 맛이 있어요. 뻘. 네, 살이 많이 찼어요. 이제 더 찹니다. 조금 있으면. 우리가 일찍 와서 그런데 꽉꽉 차요 이제. 둘이 먹다 하주도 몰라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. 저에게 꽃게랑 심장. 네. 꽃게 없이 못 산다는 거죠. 젊은 나이에 벌써. 슬슬 바다로 나서는 꽃게 어선들. 맛탄 비디도 꽃게 만나러 출발. 뉘엿뉘엿지는 해를 따라가는 오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? 꽃게 잡으러 먼바다 보령 앞바다로 갑니다. 오늘은 얼마나 잡으실 수 있어요? 아, 오늘은 한 200kg. 늘 홀로 망망대해를 누비던 선장님. 오늘은 제작진이 함께 있어서 바다 위에서 덜 외롭겠습니다. 해가 지자 본격적인 꽃게잡이 시작.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. 꽃게가
얼마나 싱싱한 꽃게가 올라오는지